오로지 나무를 깎고 다듬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이광복 도편수가 이끄는 목수 팀. 그 덕분에 3년 전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 복원에 투입되고 하루하루 톱밭과의 전쟁이 계속된다. 거센 바닷바람이 부는 지붕 위에서 부상의 위험을 무릅쓴 채 일손을 재촉하는 중. 그 치열한 현장에서 목수들을 만나보자. 돌리 말고 돌리. 야, 이게 또 반드시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쏟아진 피로 지게차가 그만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도편수 선생이 나서 직접 지게차에 올라 시동을 걸어본다. 하지만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방법을 바꿔보는데.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결자 해지라 했던가 문제의 당사자가 다른 지게차를 타고 등장했다. 과연 지게차를 빼낼 수 있을런지. 나무를 빨리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애가 탄다. 양쪽 지게차 사이를 밧줄로 묶어 견인을 해보려는 것인데 과연 밧줄이 지게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긴장 속에서 견인이 시작되는. 결국 얼마 안 가 밧줄이 끊어지고만. 그나마도 땅이 말라가고 있어 지게차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돌아볼 새도 없이 도표수 선생은 그 길로 나무를 운반한다. 다음 주건 씨가 목재를 들고 뭔가 씨름을 벌이고 있다. 어제 내린 비로 우려했던 대로 그만 곰팡이가 쓸어버린 것이다. 초백제로 힘겹게 닦아보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완전히는 안 빠지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지금 낙서치를 하니까 이렇게 색이 또 다시 좀 흐려지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빼지고 있거든요. 목수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인 비는 결국 두 배의 일감을 만들어주고 말았다. 하지만 애써 깎아 만든 목재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는 거죠. 완전히 못 빼니까. 다행히 막내 규건 씨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모양이다. 지목장 안에 마련된 창고에서 전기톱을 들고 나와 일할 차별을 하는 목수들. 창고 안은 수많은 장비들로 빼곡한데 예상외로 자동화 기기들이 더 많아 보인다. 국내별로 톱들을 모아두는 곳인가 봐요? 와, 톱하고 뭐 연장, 구입 연장 많이 있잖아. 대패, 뭐, 다른 거. 전기톱이 없었을 때요.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옛날에 손톱으로 했지, 다. 모든 연장을 만들어 쓰던 때와는 세월이 많이 달라진 셈이다. 자동화 장비가 등장하면서 일은 수월해진 반면 잃은 것도 적지 않다. 목수가 최고의 일꾼으로 대접받던 시절을 지내온 고령의 목수. 그는 특히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기계화가 될수록 목수들의 단가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에는 이거 일을 하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목수가 이 고시가 단가가 제일 약해. 네? 미장이나 이 뭐 벽돌 쌓는 사람, 뭐 아파트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더라. 요즘에 뭐 이렇게 기계로 하니까 어떠세요? 기계로 하니까 일은 많이 하지. 덜 힘들고.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할 때는 단가가 좋은데 저 기계란 이유로 단가가 엄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타산이 잘 안 나와요. 아, 일은 타산이. 편해졌는데. 네, 일은 편해졌는데. 하지만 기계는
대개 재단과 초벌 작업에만 사용되는 편. 여전히 정교한 작업은 목수들의 섬세한 손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무 각도기로 각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다. 기둥이 교차되는 지점이라 더욱 정확해야 하는데 어딘지 신통치가 않다. 결국 기둥을 통째로 들고 와 맞춰봐야만 성이 차는 모양이다. 정교하게 지나가야 되지. 이쪽으로 지나가. 하나는 이쪽으로 지나가. 통 뚫려버리면 되겠지만 그래 보이실잖아. 정확하게 맞춰. 다른 집도 아닌 낙산사에 쓰일 목재이기에 더욱 정성을 다한다. 하루 종일 나무를 마주하고서 깎고 다듬는 작업을 반복하는 목수들. 지루할 법도 한데 나무 만지는 일이 좋아 선택한 이들에겐 이 시간이 오히려 즐겁다고 한다. 그 집에 이제 가잖아요, 오랜만에. 그럼 와이프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요. 옷을 여기 작업복 빼놓고. 새로 갈아입고 가도 나무 냄새 난다 그래,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만큼 좀 좋죠. 나무라고 이제 만지는 사람들이, 나무 만지는 사람들이 또 성격이 모난 사람들도 없고. 다들, 그래. 오후 12시, 점심시간. 여느 때 같이 함께 목수들의 행동이 빨라진다. 몸 구석구석에 밴 호밥을 털어내느라 바쁘기만 한다. 7시 전에 먹은 아침은 이미 꺼진 지 오래. 사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시간인지 모르겠다. 점심 시간 돌아오면 어떠세요? 건강 이걸 다 아시나요? 건강 검진 19개월이라고 먹어야지. 이 시간 되면 아시다 시간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세요? 뭐 배에서 그냥 자동으로 가는 자동으로. 아직까지 나는 그 단계까지는 안 왔는데 네. 어르신들은 벌써 다 왔답니다, 그 단계. 육체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밥만한 보약이 또 어디 있을까? 말을 잃은 채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기가 무섭다. 일하시고 드시는 음식은 어떠세요? 계속 엄마다 하세요? 네? 계속 엄마. 그 맛이 형님 최소 맛이 나는 꿀맛이요. 꿀맛. 꿀맛 같은 점심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 시간 지붕 작업을 끝낸 낙산사 복원 현장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한창이다. 내부를 꾸미는 작업이 시작된 것인데 문을 넣고 벽을 만들기 위해 부산한 모습들이다. 또다시 괴물 속에서 텃밭가의 시련이 벌어진다. 이게 수장 작업이라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뭐 이 벽체를 만드는 작업하고 만들기 위한 전 과정이지. 그리고 이제 문을 넣기 위한 전 과정. 이게 끝나면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이 앞에 이제 템마루가 이제 여기 마루가 들어가거든요. 아, 마루. 이쪽으로 이제 그 마루 작업하면 이제 우리 작업은 다 끝나는 거입니다. 기둥 사이를 연결할 목재를 옮기기 시작한다. 얼핏 봐서는 모두 비슷해 보이는데 모두 다른 위치에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표시만으로도 어떤 위치인지 다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가 행각 3, 행각 2, 행각 1 이런 식으로 이제 양판에다가 해갖고 이제 해놓은 곳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 이제 위치를 이제 다 알죠. 어느덧 하나씩 드러나는 목재들이 쌓여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목재 나르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최 목수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고 말았다.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일을 멈춘다. 가시 박히신 거예요? 네? 가시 박히신 거예요? 작업하시면 이렇게 상처가 가끔씩 나시고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리한 연장 쓰고 또 이렇게 나무라도 이 거스름 같은 거 있으면 들다가 베키는 수가 있죠. 우선 저쪽 측면부터 뛰어.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받침대 위에 올라간 후배들을 챙긴다. 간혹은 모두 나무를 끼워 맞추는 형식이기 때문에 인방 역시 홈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인방을 들어 올린 채 정확히 홈에 맞추기는 여간 고역이 아니다. 결국 최 목수까지 힘을 가세해본다.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간신히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제대로는 아닌 모양. 더 들어가야 돼? 네, 여기서 나왔어. 5분씩이나? 결국 망치가 동원되고서야 맞아 들어간다. 인방 하나 끼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래쪽은 나무를 내려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편이다. 그런데 다들 연장 주머니를 꿰차고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늘 연장과 한몸이 되는 것이다. 목수들은 이게 이제 정말 아니면 전쟁하러 가는데 총이나 마찬가지지. 그 작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네. 뭐 주머니는. 예, 목수들은 이제 이 뭐 주머니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 연장을 꺼내서 쓰고 하니까 차고 댕겨야죠.